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대로 지금 식물성 기름의 상승세 심상치가 않네요. 네, 계란 후라이에다가 참치 그 기름 빼가지고 마요네즈 묻힌 거 그거 반찬 좋아하는데 지금 둘다 먹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참치 그 캔에 들어가는 기름 가격이랑 어, 계란 후라이 할때 하는 기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원래 그 콩기름을 많이 쓰다가, 뭐, 그 다음 웰빙 열풍 불어가지고, 요즘에 집에 보면 포도 씨유도 있고, 카놀라유도 있고, 해바라기 씨유도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콩기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냥 콩기름을 그래도 먹어야 되는, 그 고급유들은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최대 수출 품목이 해바라기 씨에요. 해바라기 씨 유가 아니라 해바라기 씨인데 네. 그 해바라기 씨를 이용해서 만드는 해바라기 씨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지금 좀 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고 계란 후라이를 그냥 후라이팬에 하니까 아무리 좋은 후라이팬을 써도 기름이 없으니까 눌러붙어 가지고 그리고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약간 그 야들야들한 저기 노른자와 흰자의 그싹 막이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지금.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그냥 계란을를안 먹어야 되나, 그냥, 그냥 계란 장조림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로 어, 와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해바라기 씨가 최대 수출 품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바라기 씨 수출 국가고, 7위가 유채예요, 유채. 유체. 유체 씨에서는 또 카놀라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요즘에는 또 축구에도 못 올라오니까 옛날에 그 2002년도인가 그때나 우크라이나가 잠깐 뭐 월드컵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를 알았지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식탁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맨날 그 나라 이름 대기할 때막잘 모르는 나라 되면은 되게 좀뭐 그런 나라도 있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 보니까 하나하나의 나라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북한이야 뭐 북한 이런 나라야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항다 무슨 수출 품목이 다들 소중합니다. 아프리카도 뭐 아라비카 원두 가격 지금 급등해 가지고. 아라비카 원두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저러,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3대 곡창지대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국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맨날 네. 영국, 프랑스, 독일만 하도 얘기 듣고 강대국만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간과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이고 뭐 우리가 좀그어 도덕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굉장히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빵바구니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우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폐허 상태가 됐더라고요. 유럽의 빵바구니까 곡창지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다 이제 씨앗도 못 심고 다 파괴가 돼 버려서 이게 당분간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이 복원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우크라이나의 그 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농산물 상승 가격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농산물 상승 가격이 원래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부어진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도 오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전쟁 때문에 불을 댕겼어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뭐 뭐 독일, 프랑스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더 자극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밀, 옥수수, 보리, 쌀, 주요 곡물의 국제 거래 가격을 종합 산출해서 이 24개 품목에 대해서 국제 가격 동량 95개를 조사하는데 매월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5개 품목, 다섯 개 품목군을 주로 발표를 하죠. 묶어가지고. 그거를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그래서 지금 3월 달 u n 식량 농업 기구 FAO 식량 가격 지수가 141.4 포인트 나는데 이게 어, 전월 대비 아 전월대 전월 2월 달에 141.4였죠. 3월 달에 159.3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1996년부터 FAO 식량 가격 지수 발표한 이후에 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이번 달에 다시 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4월 달도 또, 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지금 가능성이 어, 지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5개 품목군이 있다고 했는데, 거의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이 있는데, 곡물 가격 지수는 170.1을 170 기록을 했어요. 이게 2월 달에는 145.3이었기 때문에 17.1% 상승했고요. 유지류, 유지류가 제일 많이 상승했어요. 오늘의 주제인. 유지류 가격 지수가 전월 201.7 이었는데, 3월 달에 23.2% 상승해서 248.6%. 네, 한달 만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유지류가 결국은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내 계란 후라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laughs> 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소맥, 소맥, 밀가루 그 원료하고 옥수수 생산비중이 세계의 14% 5%를 차지하는데, 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이 수출 비중은 러시아의 소맥이 26%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옥수수가 16%. 수출 비중은 굉장히 그 전체 곡물 그 생산량에 대비해서 비중에 대비해서 수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 자극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6월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러시아도 이제, 음? 그거죠. 자기네를 왕따를 시키니까 자기네도 갖고 있는 자원으로 어떤 몽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옥수수 소맥 대두가 연초 대비 20%에서 45% 급등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국제 곡물 가격, 곡물 지수, 그 말고 이제 진짜 거래소에서 또 거래되는 게 있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두유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79.54센트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해 말에 55.85센트였는데 그 등락폭이 43% 상승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최고가고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218%가 상승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두유가 그 이제 콩 콩 식용유를 만드는 원료기 때문에 이게 218% 상승했다고 식용유 가격을 두 배로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식용유 가격이 만약에 두 배를 못 올리더라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좀그 여론이 안 좋게 됐는데 뭐 치킨을 3만원 받아야도 충분하다 3만원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그 어떤 회장님께서 말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들끓고 있잖아요. 예. 그 물론, 어, 마, 맞아요. 지금, 근데, 이 어떤 타이밍의 문제, 어, 타이밍이고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는 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배달앱이 끼어가지고 배달비가 또 거기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에 통풍치킨이라고 나왔었던, 대형마트에서 나왔더니, 그거를 엄청 반대했었던 업계의 그런 분위기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3만원이라는 거가 좀 너무 과격한, 어 지금 발언이라 안 그래도 지금 음식 물가에 민감한데 그 3만 원을 받아야 될건 알고 있는데 너무 그 치킨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어 지금 2만 원도 비싸다는 사람이 많은데 3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3만 원을 받아야 물, 모르겠어요 그 중간 중간에 어떤 그 구조 때문에 그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 없다 어쨌든 사장님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 없어도 전체 우리가 소비자가 판매,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올라야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요 원재료 가격들을 보면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된것 같긴 하죠. 어쨌든 지금 그 사장님들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해바라기 씨 그리고 유채 이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치킨을 튀기는 기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지금 덜덜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3만 원이라는 회장님의 그 발언이 굉장히 소비자들 을자극하긴 했지만, 어, 3만 원이 돼야 되긴 돼야 되는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란 후라이부터 치킨까지 아 상당히 지금 좀 사먹기가 겁이 나는 쿠폰이 없으면 못 사먹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업체들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가격 인상이 나서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치킨 가격은 인상을 안 했어요. 지금 당장 못할 것 같아요. 그, 그 3만원, 네. 그 3만원 소리 때문에 못하는 건 모르겠는데, 3만원 얘기를 꺼낸 게 정말 타이밍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감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치킨 업체들은 당분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BBQ를 비롯해서 3대 회사가 올릴 모르겠어요. 또 언론 플레인지도 몰라요. 맥주 회사도 안 올린다고 했다가 결국엔 올렸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올렸고 식용유 업체들이 먼저 올리고 있죠 치킨 가격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네. 이게, 이게 너무 여러 품목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체크가 안 돼요 먹는 게 한두, 개 아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다양한 품목들이 다채롭게 오르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 해요 언젠가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최근에는 치킨 가격을 뭐 3만 원 얘기가 나왔지만 안 올린다고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식당용 18리터짜리 들이가 식용유가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용에서 쓰는 것보다는 식당용이 지금 더 오르고 있어요. 업소용이. 최근 1년 동안 롯데푸드의 콩 식용유 18리터짜리가 84%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만 네. (2만 77450원이었어요) (1년) 전에 (18리터짜리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게 보통 일, 크게 쓴거 크게 사면은 그 손잡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한 (1.5리터) 정도 거예요 아마 (1.5에서) 2리터 그리고 조그만거 그냥 날씬한 거 사시는 분이 그게 아마 (500미리리터) (800미리리터) 정도 될 거예요 (18리터면) 거의 그 알루미늄 깡통 있잖아요 그 식당 주방에서 보이는 예. 그건데 그게 한 통이 27,450원인데 5 4 4 3 0원이었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 예. 이게, 사실은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식당에서도 지금은. c j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백설 브랜드죠. 백설의 카놀라유 18L. 이거는 좀더 고급유기 때문에 더 비싸요. 이 38,310원이었다가 63,760원이 됐어요. 66% 상승폭은 그, 저, 콩기름에 비해 적지만 콩기름보다 고급기름이라 일단 일반, 기본 단가 자체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대두, 최대 대두 생산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이전에 이미 기후의 이상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에 이상 기후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뭐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이 수력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친환경으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가뭄이 일어가지고 수력 발전소에 물을 빼서 가뭄을 해결하다 보니까 수력 발전으로 전기 돌리는 게 적어져가고 전기 공급에 시달린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기상 기후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차질이 빚어져서 뭐 아시다시피 해운 운임이 오르고 운임을 더 줘도 배가 안 다녀가지고 뭐공급망이 차질을 빚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식용유 가격이 더 폭등을 해버린 사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카놀라유의 원료가 되는 유채랑 해바라기씨 생산량이 세계 7위 유채는 해바라기씨가 1위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제주도나 울산의 어떤 유채꽃의 향연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유채꽃이 왜 그게 쓰이냐면 꽃이 원래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보, 보는 건데 거기에 그 기름이 한80% 정도 씨앗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경관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용유 콩 식용유만 먹다가 건강을 챙기자고 해가지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콩보다는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뭐 포도씨유 이런데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식당용이 가파르게 오른다. 근데 이제 가정용도 또 오르고 있죠. 한국 소비자원의 참가격에서 그 항상 공시를 하는데 오뚜기 콩기름 맞죠? 900ml? 우리나라 우리 그 집에서 쓰는 건 이제 900ml, 1리터 정도인데 아까 그 식당용은 18배짜리, 1 8리터짜리에요 우리 콩기름 오뚜기 거 900ml 기준이 지난해 4 0 4 7원이었는데 4,966원, 900원 정도. 이게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4 0 원에 4천 원에 네, 900원이면 20 거의 10% 넘게 그렇죠? 올랐네요. 퍼센트로 따져야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롯데푸드가 1년 동안 올렸다고 했는데 또 통기름 가격 추가 10% 인상 계획이 있다. 18리터짜리가 5 4 3 0원인데 이제 여기서 10%를 더 올리면 거의 6만 원에 근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사조해표도 가격 4% 정도 인상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조해표는 지금 그 기업의 종목에 없죠. 왜냐하면 사조해표가 이제 사조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림 어묵 만드는 회사랑 식용유 만드는 회사가 합쳐져서 사조대림으로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식용유는 기업은 있으니까 사조 해표가 2이고 CJ제일제당이 1입니다. 뭐 기업이 바뀐 걸로 하면 사조 대림으로 되겠죠. 근데 국내 식용유지류 시장 점유율이 CJ제일제당하고 사조 대림이 합쳐가지고 80%에 육박을 해요. 네. 근데 그런데 CJ제일제당하고 사조 대림이 아까 그 보통 원래 우리가 많이 먹던 콩식용유, 그거 이제 대, 아까 말한 그 대두 있죠. 대두랑 대두박, 대두랑 대두찌꺼기. 그거를 갖다가 콩식용유를 만드는 거고, 아까 전에 그 유채씨를 수입해다가 유채 유채씨를 기본으로 해서 카놀를 카놀라유를 뽑아내는 건데 이게 직접 기름을 짜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정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대두 가격이라던가 유채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 원재료 가격을 결국 이 c j 제재 제당하고 사조 대림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용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고급용 기름인 카놀라유, 올리브유 이런 것도 전부 일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편의점 판매하는 백설. CJ제일제당은 백설이고 사조는 해표죠. CJ제일제당이 백설 올리브유 500ml 9,500원에서 11,000원으로 15.8% 인상을 했고 올리브유 가격 인상을 한게 2017년 이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설 카놀라유는 500ml 기준으로 그 기존 4,800원에서 5,500원으로 14.6% 그 저기 올렸고요. 올리브유가 저기 저기보다 비싸네요 카놀라유보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유통하는 국내에서 직접 만든 이거는 그 메이커 이름입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든 100% 콩기름 1.5리터가 6,100원에서 6,700원으로 9.8%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 업체인 CJ제일제당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2등인 사조대림도 식용유 카놀라유 올리브유를 10% 가격 인상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해말 기준으로 세계 해바라기유 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 급등을 했고요. 카놀라유는 72%, 대두유는 41%, 팜유 62%, 올리브유 15% 올랐습니다. 네. 카놀라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CJ 제일제당과 사조대림이 일단은 뭐돈가스집이라던가뭐 저기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데 인상에 앞서서 일단은 판가에 전가를 시켜서 이득을 볼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식물, 식물성 기름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CJ 제일제당이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